본교는 한 30년 이제 개교를 해서 92년 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7천여 명 졸업생을 배출하고 금년에는 55명이 양수초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교생이 44명 정도 되고요. 또 유치원도 11명. 예, 유치원이 많죠. 저희들 학교 44명 중에 27명이 여기 장수관내가 아니고 영주 시내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선생님들의 손길, 사랑, 관심이 많이 가니까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우리 학교에 많이 보내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과후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기량, 재능 이런 걸 개발하고 있고, 두 번째는 기초 기본 학력 정착, 다음에 세 번째는 현장 체험 학습을 중심으로. 기초 기본 정착에서는 희망 사다리, 오름, 디딤돌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 세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현장 체험학습 엄청 많이 다닙니다. 도시문화 체험학습, 스키 캠프도 예정되어 있고 저희들 수학여행도 이번에 제주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교생과 함께가 도시 체험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새롭고 신기하고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아요. 체험학습을 통해서 인생이라든지 이런 걸 키워주려고 많이 이제 밖에 나가고 있고, 도시문화체험, 뮤지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접 가서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7개의 방과후 학교하고 또 3개의 동아리도 자율적으로 조직이 되어서 10개 정도의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이 일주일 동안 계속 쉼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화요일 날 바이올린 수업이나 목요일 날 미술, 금요일 날 스포츠 등등 하고 있어요. 네, 여기는 장수초등학교 자랑인 어린이 합창단인데요. 이 어린이 합창단은 우리 학교 학부모님의 재능 기부입니다. 이 강사님은 학부모님들 교육 기부를 해요. 안동 MBC 어린이 합창 지휘도 하시고, 오늘도 방과후 합창부가 운영하는 날이고, 혹시 한번 보고 가셔도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학부모이자 방과후 수업 합창 수업을 지도하고 있는 강미욱입니다. 교장선생님하고 학부모들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뭐 방과후 수업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린이들이 요즘 동요를 잘 안 부르잖아요. 아, 내가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 해서 합창부를 만들면 어떨까요? 선생님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할 사람이 없다고 하시는데, 이제 제가 그러면 좀 가르쳐 볼까요? 해서 이제 시작하게 됐죠. 제 최종 목표는 애들이 좀 동요를 알고 동요를 많이 부르고 그 시기대에 가질 수 있는 감정을 그냥 배워나가는 그거라서 좀 즐겼으면 좋겠고, 애들이 동요를 그렇게 해나가다가 점점 발전되면 중간중간에 기회가 생기면 참여하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쿨버스가 7시 반이면 출발하고 해서,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는 정말 누군가는 지켜줘야 될 선생님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일찍 와서 이제 아이들을 이제 보살피기도 하고 이제 안전을 책임지고 이러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학교를 내가 만들어주겠다. 아침에 일찍이면 7시 30분에도 교장선생님 오시거든요. 그때부터 교장선생님의 그 환영 인사와 웃음과 또 선생님들 교실에서 하루 종일 사랑과 열정으로 대해서 저는 이 교감으로 와서 느낀 게 복을 받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이제 더 오고 싶은데도 못 오는 이유가 작은 학교다 보니까 뭐 경쟁력이 떨어진다, 사회성이 부족하다, 뭐 이런 등등으로 이제 고민을 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학부모님들한테 늘 이야기하기를, 집단이 크다고 해서 사회성이 길러지는 거 아니고, 그것이 자기 스스로가 개척해 나가고 이래 하기 때문에 학생 수 적다고 해서 못하는 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